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대한전선 자체가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도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차석필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어요. 자,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도 제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이유가 뭐였냐? 지금 현재 대한전선, LS전선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대한전선 지난 3일부터 고전압 케이블 공장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을 지금 당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아직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 이 고전압 해저 케이블이란 게 여러분들 국내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만 양산할 수 있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유출이 됐다는 거죠.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전선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가지고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건 정말 좀 뼈아프다고 볼 수 있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혐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걸 이번에 유출을 했냐? 공장 건축 설비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본사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거고요. 가운건축이라는 곳이 LS전선의 이 케이블 공장 건설을 20년 이상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S전선의 경쟁사인 대한전선의 공장 건설 수주를 맡았다는 것이 너무나 구린내가 난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고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라고 했죠? 천억, 천억이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더욱더 늘어난다면 우리 대한전선이 물어낼 금액은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훨씬 더 커지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수상하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 조사가 들어간 것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수익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고요. 수급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큰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기사가 진짜고 기술 유출이 된 게 맞으면 여러분들 하한가를 단번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기사지만 지금 수급 상태 전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가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분명 장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상승분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고 탈출하셔야 된다.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대한전선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6분입니다. 차트. 자, 우리 대한전선 오늘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하락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제 수급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세력들이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세력들의 가격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많은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됐든 이게 어떠한 경우가 됐든 일단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장시작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빠르게 장시작부터 매도하시고 탈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기적인 관점. 자,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전에 오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한전선 오늘 가격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무조건 상승분에서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부터 바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장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대한전선에 관한 정보들과 전망들 빠르게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대한
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3통 보내드릴 건데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우리 대한전선 관련한 진짜 전망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요약을 해서 문자 3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에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꼭 집중하셔서 내일은 좋은 수익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변동성 자체가 대한전선이 굉장히 커질 거라서 하루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아지신 거 아시죠? 이제는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이제 거의 한 1000분 넘어가십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가 사용한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로 달성을 했는데 자 제가 순위 때문에 상당히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높은 등수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전망들과 정보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3통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린 이 PPT 대응전략 자료집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응전략집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전력 전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도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설명해드릴 건데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만 조금 보시자면 상승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나타내주고 거래량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봉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래량 터트려주는 전형적인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바로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꾸준히 호재가 발생하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고 저도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해서 문자로만 지금은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매수매도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집은 4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좀 길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 공유 드리고 있죠. 하나는 여러분들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